소년제 선수 내려왔습니다. 리듬 체조 선수는 볼 잘 다루잖아요. 예. 오! 오! 와, 엄청난 하이킥인데요. 네. 네. 송중기 씨가 지금 배트를 휘둘러보지도 못했습니다. 아마 선현대 양의 그 하이킥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. 네. 정말 대단합니다. 김광삼 선수가 가르쳐줬군요. 예. 네. 체조 선수 워낙 몸이 부드러우니까 네. 그래도 아 정말 엄청난 하이킥입니다. 놀란 라이언이 봤어도 뭐 깜짝 놀랐겠습니다. 예. 대단한 하이킥 보여준 소년제. 이 화면은 아마 참 오랫동안 남겠네요. 그렇습니다. 뭐 야 이건 이 장면은 우리나라 시구계에 예.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명장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예, 엄청난 시구를 소년제 선수가 했습니다. 끼가 많은 신수희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. 혹시 몸도 유연하기 때문에 투구 폼도 이쁠 것 같은데요. 글쎄요. 제가 볼 땐 잘 던질 것 같은데요. 예. 오. 우와. 좋아요. 최대치로 시도되는 투구 폼인데요. 가만있어. 저렇게 공을 던지면은 저게 룰상에 아마 저 제재는 안 받을 거예요. 예. 선수들이 다 놀랐어요, 지금. 그러니까 말해요. 네. 아,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새로운 투구폼을 선보여주는군요, 신수지 양. 이거 또 인터넷 검색어에 1위로 올라가겠는데요. 그러니까 말해요. 저 지금 처음 봤어요, 저런 그러니까 투구폼이요. 두산의 선수들도 깜짝 놀랐어요. 새로운 투구폼을 한다면 지금 보여주는데 타자가 타이밍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저기에 저를 저 다 놀랐어요, 지금. 보세요. 오, 야. 정말 유연하군요. 그리고 흐트러지지가 않아요. 그리고 정확하게 갔어요. 그러니까 말해요.